나도 뭔지 알 것 같아. 풀었어, 지금. 풀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냥 많이 좀 안쓰러웠고, 안타까웠고, 그러면서도 좀 입상이었고, 그랬던 것 같아. 그때 나타난 한 사람. 너 못생겼어. 너 못생겼어. 너보다 더 잘생겼다. You know what? That's your daddy over there. Watch your dirty mouth. 예상치 못한 반응에 할 말을 잃은 맥슘. 그녀의 서툰 한국말이 문제였을까? 욕했어. 뭐라고? 아까 욕했어. 근데 지금 카메라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사람 보낼게. 뭐 한다고 사람 보낸다고? 한국 들어갈 때 꽝파에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그 X도 깡패? 맥신, 무슨 그런 오싹한 농담을. 매국 갈까? 몰라, 이거한테? 미친 또 들고서 반말하고자 뻔했잖아, 나한테. 꼬만 게 어린애가 지금 나는 어떻게 그래. 내가 이렇게 배우 반말 섞어서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근데. 나 정치인이 지금 스타일링해달래도 안 했는데 어따 대고 꽈부러 조금 여기 와가지고 죽으려고. 에이, 농담한 거지. 아니, 밟아버려, 진짜 못생긴 데리고 오지 마. 개 진짜 내 눈앞에 나랑 같은 테이블에도 있게 하지 마, 진짜. 죽여버릴 거야. 왜 혼자. 하여튼간 잊지 못하게 여기. 왜 그래? 어린애를 상대로. 아니, 못생긴 애들이 깍죽기도 하나 뭘 다 알아, 홍콩에서 졸부딸이야? 아, 테이블에도 다 데려다 놓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맨날 철수해요, 그럼. 그건 누구 눈치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네. 그냥 찍으라고. 나 옆에 안 있으면 되잖아, 얘가. 우리 옆에. 아니, 누구 눈치를 봐, 서로. 별로 아무것도 아닌 일을. 순식간에 촬영장 분위기가 엉망이 돼버렸다. 난 모든 사람들이 쿨을 너무 쿨한테 넘어간다고 생각했었어, 정말. 이거 뭐라고, 사실. 난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쿠가 참 외롭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쿠는? 쿠 저기 있나 본데? 쿠 어딨어, 쿠? 아니, 쿠 왜 찾았어? 응? 그냥 안 보여서. 이렇게 힘 없어졌어? 안 졸려서. 삼합회 불러주면 안 돼, 삼합회? 있어, 어? 삼합회. 이미 불었어요. 진짜? 근데 너한테 가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가요. 누구한테? 그 사람 사라질 때 아예. 쿠, 그럼 안 돼. 못된 거야. 네. 그게 나는 아니지. 쿠. 안녕. 나 하기 싫지? 아니에요. 쿠, 화면빨을 좀 봤네. 나 하기 싫지? 싫어하는 거 아니고. 좋아해. 너 좋아해서 참고. 나 좋아? 왜? 너 좋아해서 참고 있어. 나 왜 좋아해? 여기 사람들이 좋아하라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기분이 편해서. 왜 인형 거기다 넣어놨고 가죠? 나 아까 기분 나빴어. 그래서 내 인형 좀. 아까 왜 기분 나빴어? 지금 풀었어. 지금 풀렸어? 응. 내가 풀어줬잖아. 네. 너 쿠 기분 내가, 풀어주려고 이러고 있잖아, 지금. 내가 이래서 여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야. 아주 말랄라니까. 딱 알잖아, 포인트를. 얘 그러야 네가 아는 그런 착한 애가 아니야. 왜 이래. 난 마음이 더 좋은 사람이야. 아인이 직접 나서 맥신의 기분을 풀어주다니. 그리고 다시 화보 촬영이 시작됐다. 아니, 목걸이 아니다. 목걸이 귀여운데? 촌시럽기 짝이 없어. 하나 매? 너 촌시럽인데 어떻게 했니? 아니, 빼줘. 이거 지금 너무 말도 안 돼. 컨츄에 온 도시 남자야. 어쩌지? 왜 대구에서 온. 네. 나는 컨트리에서 온.
까다로운 아이니의 스타일링 점검이 끝나고 좀 더 역동적인 촬영이 시작됐다. 높게. 오, 나가야지. 나가야지 바보야. 거기서 하지 말고 이렇게 미안 바보라고 했어? 한 번 더. 뭔지 알겠지? 우리가 술을 거니까 표정을 신경 써야 돼. 뭔가 좀. 단 한 컷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아인. 카메라 앞에 서면 눈빛부터 달라지는 모습이 좀 멋지다. 자를 거야. 고개서 고개 돌아봐. 키가 너무 차이어서 머리 알감 좀 보이게 해주고. 어, 아이야 건너와 건너. 아이디가 너무 좋다. 얘 신발 바꾸면 안 돼? 여자예요? 여자 모델이랑 한마디로 못하겠네. 키 몇이야? 78. 78이나? 14번이요. 거인 같아요, 제가. 자유로운 여행이라는 주제인 컨셉 화복. 아인과 자유라는 말은 어쩐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재밌으면 재미야. 시속 15km로 다니는 거. 촬영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여기 해병대 기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하는 만큼 하고 아니면은 간다 그러려고. 도로를 완전 봉쇄하는 촬영 허가를 받기란 너무 어려운 일. 허가 없이 진행된 촬영으로 모두들 마음을 졸였다. 더워요. 맞춰야 돼요. 경찰이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덮어줘. 끝났다, 덮어줘. 덮어줘, 원성이 덮어줘.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등장한 경찰. 안전상의 이유로 1차 경고를 주고 떠났다. 저기 로드 있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봤으면 세 번째 만약에 하다가 혹시라도 걸리면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떠가지고 특히나 촬영하는 근처에 일단 지금 스피커 찍는 거니까는 가급적이면 오지 마시고요. 특히 카메라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경고를 받으면 촬영이 어려운 상황. 경찰이 떴으니까 이제 그 와중에 하다가 찍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러면 일단 아이니까 먼저 찍고. 아니 지금 그렇게 하기로 정리를 했는데. 모두의 걱정 속에서 화보 촬영은 계속됐다. 쫓기듯 촬영 분량을 모두 소화하고서야 별탈 없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지는 해를 뒤로하고 어둑어둑해지고 나서야 사막에서 LA 도심으로 돌아왔다. 물어봐. 맥신 촬영 끝난 거야? 그럼 가서 물어봐. 부끄러워요. 아씨 왜 그래. 아니 아침에 나한테 너는 이러더라고. 아, 진짜? 그런 거 알지? 나. 그래서 수고 많이 해라. 나. 건석이가? 응. 아니 제프리 시장님. 제프리가? 응. 씩씩하게 대답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하루 종일 참았던 모양인지 서럽게 우는 맥신.
진짜. 무심해 보이는 그의 손가락이 오히려 더 마음을 찌른다. 카메라 앞에서 멋져 보이는 일이 그에겐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너무 심해. 너무 불편한 일이잖아. 이런 설정 자체가 너무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거야. 되지 않나? 진심. 아, 못 되겠어. 쿠가 미웠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담아서 쿠를 걱정해서 한 말은 아니었으니까. 그 애가 잘못한 거 가지고 죽게 살기로 발라붙어가지고 제가 어쨌다는 거, 이랬다는 걸로. 그 어느 것이 뭔 말을 했다 할지언정 뭘 그거랑 싸울 김건이야, 자기들이. 아인에게 진정한 LA를 보여주기 위해 스포츠카까지 빌린 맥신. 준비 단단히 했나 보다. 아, 얘 또 있어? 농담 삼아 던진 말 한마디에 표정이